인도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의 코로나 폭증세의 원인을 방역 회의와 함께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들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입장을 냈죠. 네, 세계보건기구는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에 추가해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강한 전염력으로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심각성을 고려해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했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인도는 집회금지령에도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시는 물론 남부지방과 시골까지도 확산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1일 사망자의 3분의 1,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절반이 인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코로나 감염도 심각해 인도 전체 확진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피해서 재외국민들이 계속 귀국하고 있죠. 네, 정부는 인도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기내 방역을 강화한 재외국민 수송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공지사항에 부정기편 운항 계획을 참고하시고 운항 일정이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귀국 준비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하는 인원이 늘고 있지만 생업 문제로 남아있거나 현지 생산 설비 신설과 점검 등을 위해 인도로 입국하는 기업 인력과 재외국민들도 있습니다. 인도 내 한인사회 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 상황 시 우리 공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